까망베르 치즈. 이게 화학이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야, 너 좀 사나 보다. 이거 사우스페이스 아니야? 좀 벗어봐. 불쌍한 형 좀 도와주라. 그 더러운 손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보군. 뭘? 더러운? 이 점퍼를 벗는 순간 후회하게 될걸? 어이구, 이거 그리쪄요? 이거 다리가 후들거리네. 어? 이 치즈 녀석이 상했나? 야, 너 겁을 상실했냐? 안 돼! 어? 아,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약한 빵을 괴롭히는 건 정말 나쁜 짓이야.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이건 또 어디서 굴러온 유제품이야? 으악! 폭력은 나쁘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 지독해. 꾸덕. 형, 괜찮아요? 형! 여긴 어디지? 어? 꼬마야, 괜찮니? 다치진 않았어?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비실비실 약골 주제에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휴,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구나. 다행이야. 안녕, 내 이름은 윌크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까망베르 치즈. 까망베르? 혹시 그 꼬린내 심하기로 유명한... 꼬린내? 그래, 내 몸에서 꼬린내 난다. 꼬린내 나는데 못해준 거 있어? 얘들아, 같이 놀자. 자, 오늘 새로 전학 온 까망베르 치즈예요. 치즈랑 짝꿍하고 싶은 빵을 손 들어볼까요? 치즈야,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뭐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싸구려 동정심 따윈 필요 없다. 그래, 브래드 사장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브래드? 사장님은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이발사셔. 내 몸에 꼬린내도 없애주실 수 있을 거야. 세상에 그런 빵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야, 사장님은 정말 뛰어나시다고. 한 번만 같이 가보자. 야, 이거 안 돼, 이거 도와줘. 그러니까 꼬린내를 없애달라? 네, 사장님이라면 할 수 있으시죠? 까망베르 치즈라 쉽지 않겠는걸. 봐봐, 이 아저씨도 별 수 없을 거라 했지? 뭐시? 우리 가문의 꼬린내는 워낙 고약해서 의사들도 포기했다고. 이 정도 꼬린내는 코털이 간지러운 수준이군. 난 훨씬 지독한 냄새도 해결했다고. 일식집에 낫또라고 들어봤겠지? 3대 꼬린내 가문 중 하나인 낫또? 그래, 그 낫또도 내가 꼬린내를 없애줬지. 조금만 늦었어도 일식집 초밥들은 낫또 꼬린내에 모조리 썩었을 거야. 낫또보다 우리 까망베르 가문 꼬린내가 100배는 심하다고. 이것까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중국집에 취두부라면 자네도 인정하겠지. 그 냄새 대마왕? 한때 중국집에선 취두부 때문에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지. 하지만 내가 취두부의 냄새를 없앤 후론 중국집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우와,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세계를 구하신 거군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일단 그 점퍼부터 벗어볼까? 꿀꺽. 사장님! 먼저 가게. 난 이미 들렸다! 사장님!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아무도 날 고칠 수 없다고!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꼬린내가 나요?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처음이야. 어? 이 꼬마 혹시 치즈 아니야? 뭐? 어머머머, 치즈라고? 맞잖아, 까망베르 가문의 아이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치즈야, 어떡하지? 치즈가 또 상처받을 텐데. 죄송해요, 속이 안 좋아서.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힝, 제가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네요. 아니, 그런데 방귀 냄새라기엔 너무 고약한데? 그래, 혼자 낀 방귀 냄새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걸 어쩌지? 응? 아까 먹은 고구마가 상했나? 나도 왜 이렇게 방귀가 나오지? 뭐야? 초코도 방귀 낀 거였어? 생리현상인데 어쩌라고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죄송해요! 자꾸 왜 방귀가 나오지? 아이고! 내가 불불 끓네! 고구마가 문제라도! 어쩐지 냄새가 독하다 했더니 셋이 섞인 거였어요! 오늘은 다들 속이 안 좋으니 다음에 올게요! 참, 뭐 이런 이발소가 다 있담. 다음에는 고구마 먹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멋지게 해드리죠. 날 위해 일부러. 치즈야, 미안해. 냄새 없애준다 하고 도움이 못 됐네. 하지만 다음번엔 꼭 히어로. 뭐? 윌크 형은 내 히어로야. 나도 언젠가 형처럼 멋진 유제품이 될 거야. 어? 그래, 잘 가. 히어로? 그게 뭐지? 영화인가? 치즈의 놀이터. 랄랄랄라. 윌크 형, 나랑 놀자. 치즈 왔구나. 지금 일이 너무 많은데 초코랑 놀래? 안 돼. 지금 장부 정리하는 건 안 보여? 빨리 끝내고 퇴근해야 해. 뭐야, 다들 바쁘잖아. 치즈, 넌 초등학생이나 돼서 언제까지 그렇게 놀기나 할래? 나땐 말이야,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독서실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너도 좀 생산적으로 살아야지. 응?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한가 하면 저기 소시지 산책이라도 시키든가. 소시지 산책이요? 뭐, 그러죠. 소시지야, 산책 가자. 모처럼 산책하니까 좋은데? 같이 가! 여긴 놀이터잖아. 같이 시소 타자고? 그래. 이렇게 앉는 게 아닌가? 실은 나 시소 어떻게 타는지 몰라.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도 같이 놀아도 돼? 뭐야, 치즈잖아. 너한테서 지독한 냄새나. 당장 우리 놀이터에서 나가. 이렇게 타는 거였구나. 우와, 재밌다. 소시지야, 어디 가? 미끄럼틀. 야, 너 왜 거기서 놀아? 여기 우리 놀이터거든. 빨리 나가. 너 있으면 놀이터에 구린 내뱉는다고. 됐어, 우리가 가자. 치즈가 없으니까 공기가 상쾌해지는걸? 이제 살 것 같다. 놀이터 재밌었는데 아쉽다. 뭐 하는 거야? 이건
건물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잖아. 이걸로 뭘 하려고? 우와, 시소잖아. 소시지야, 우리 미끄럼틀이랑 그네도 만들까?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데? 어디 한번 타볼까? 어이 어이. 어? 그것도 놀이터라고 만든 건가? 이거 뭐 작동이나 하겠어? 더럽게 짜겼군. 당신들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인지상정. 나는 식빵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천재 건축학도 우유식빵. 나는 쿠키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납땜의 달인 초코쿠키. 나는 연우대 디자인과에 재학 중 야작의 여신 연우씨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놀이터 만드는 것쯤은 현중 먹기라고. 뭐지? 이 이상한 빵들은. 설계도부터 다시 짜야겠군. 맞아. 자,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설계도다. 역시 대단해. 너의 그 설계도 내가 접수하지. 놀이터의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 디저트 장식을 달아줘야겠군. 이런. 그렇게 만들면 실제 제작이 어렵다고. 뭐시? 감히 나의 아름다운 디자인 짓밟아? 공돌이 주제야. 공돌이? 어이, 천재님들께서 왜 이러시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힘을 합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고. 아까 미안했어. 괜찮아. 우린 쿨하잖아. 진짜가 나타났다. 어이, 치즈군. 계속 멍하니 서 있기만 할 건가? 너도 와서 거들라고. 네. 자, 그럼 최고의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고. 하나, 둘, 셋. 도면대로 설계는 됐군. 근데 어쩌지? 시멘트도 없고 페인트도 없다고. 분하다.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포기라니?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지 않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포기로 배추를 샌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에이, 모처럼 왔는데 공사가 취소되면 어쩌자는 거야? 완전 허탕쳤군. 어? 이게 뭐지? 무슨 공사를 하다 말았어? 여기도 재정난이구만. 이거 저희들이 다 같이 만든 놀이터예요. 이 치즈가 놀이터를 만들고 있길래 돕고 있었어요. 놀이터?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그런 건 우리 같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만들 수 없다고. 꼬마야, 헛된 꿈 꾸지 말고 저기 놀이터 나가서 놀아라. 싫어요! 어? 놀이터에 있는 애들이 제 몸에서 냄새난다고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 냄새난다고 쫓아내? 못된 녀석들 같으니라고. 어이, 우리가 놀이터 만드는 걸 도와줄까? 좋지! 꼬마야, 우리 최고의 놀이터를 만들어보자. 감사합니다. 예! 여긴 이렇게, 저긴 저렇게. 어머, 지금 놀이터 만드는 거예요? 근처에 애들 놀만한 데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잘 됐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것 좀 마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이, 중박들! 이거 좀 먹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군. 휴, 다 됐다. 제법 그럴싸한걸. 아름다워. 내가 디자인은 그대로야. 어이, 뼈대를 만든 건 나란 걸 잊지 말라고. 드디어 완성되다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놀아요. 뭐야? 우와, 저기 놀이터가 생겼어. 놀이터가 아니라 전기동산 같은데? 엄청 크다. 재밌겠다.
저기... 어? 우리도 여기서 놀아도 돼? 아까 냄새난다고 놀려서 미안해. 우리가 잘못은... 좋아! 어차피 이 놀이터는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지. 우리 함께 신나게 놀자. 우와, 정말 고마워. 이렇게 멋진 놀이터가 만들어지다니. 소시지야, 고마워. 개구쟁이 도넛. 싫어! 아니, 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자, 착하지, 우리 왕자님. 이 누나가 예쁘게 해줄게. 누나 아니야! 아줌마야! 아니야! 아줌마 아니야! 나 아직 결혼도 못 해. 아니, 안 했다고. 괜찮으세요? 죄송해서 어쩌죠? 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 머리는 어떡하죠? 이곳이 마지막 미용실이라고요. 그분이라면... 맞아, 그분이 있었어. 그분요? 그래요,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아...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역시 천재 이발사군. 세 달이나 기다린 보람이 있어. 머리카락이 싫어. 머리카락이 싫단 말이야. 이 소리는 좋고 어서 여겨. 여기가 브래드 이발소 맞죠? 싫어 싫어 안 할 거야. 호호. 우리 꼬마 신사가 단단히 심술이 났는걸.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까? 자, 이 사탕 먹고 예쁘게 머리하자. 맛없어! 계피 사탕이잖아! 죄송해요, 선생님. 얘가 머리 자르는 걸 워낙 싫어해서.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죠, 뭐. 자, 꼬마야, 우리 재밌는 애니메이션 볼까? 자. 네! 하나도 재미없어! 시시해! 야! 할부도 안 끝난 전화기를! 또 사면 된다. 또 사면 된다. 그렇다면 짜잔! 도넛 레인저 어? 액션 피규어도 있지. 도저히 못 찾겠다! 사장님 참으세요. 상대는 어린애예요. 야, 이 녀석아! 이 비싼 도넛 레인저 피규어를! 선생님, 역시 선생님도 무리시겠죠? 죄송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무리시겠죠? 무리시겠죠? 하긴 어딜 가십니까, 초코? 그것을 가져오고. 사장님, 그것이라면 사장님, 그것만은. 어서 가져오게나. 싫어 싫어 싫다고.
엄마, 이 아저씨 너무 웃겨. 이제 울음을 멈췄군. 시작하지. 혹시 선생님이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바보 연기를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사장님은 이 방법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머리를 이발하셨죠. 역시 대단하세요. 제 주변 엄마들에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어? 사장님 벌써 오셨어요? 어? 이제 꼬마 손님은 안 받을 거야.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기 선생님이 진짜 잘해주신대. 아, 자를 거야. 그렇게 애들을 잘 다룬다던데. 천재 이발사라고 하더라고요. 설탕의 복수. 나 잡아봐! 거기 서! 설탕 살려! 어? 여보, 드디어 우리가 집을 장만했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군. 빵들이 우리 집을 파괴했어. 집뿐이야.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켰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 더 이상은 못 참아. 여러분, 언제까지 빵들에게 파괴당할 겁니까? 머리에 뿌리고 얼굴에 묻히고 몸에 바르겠다고 우리 동지들을 얼마나 많이 희생시켰습니까? 우리의 터전을 파괴하는 빵들에게 복수합시다. 맞아! 벌써! 근데 우린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빵들을 공격하죠? 맞아요! 이건 설탕으로 바위치기예요! 뭔가 좋은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드립니다! 바로 저거야! 다 같이 프레드 이발소로 가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달라고 합시다! 우리가 빵보다 커지면 빵들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와,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브레드 이발소로 갑시다! 엇, 빨간불 있잖아! 잠시 정지! 정지! 자, 횡단보도를 건넙시다! 예! 벌써 동지들을 절반이나 잃다니. 사악한 빵대, 복수할 거야! 어서 브레드 이발소로 갑시다! 그럽시다! 벌써!
휴, 더워.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지? 냉수 한 사발 마시고 싶어. 물에 맞아서 설탕물이 됐잖아. 이렇게 또 동지들을 잃다니. 여기가 브래드 이발소인가? 드디어 도착했어. 멍? 저 소시지는 왜 하필 우리 앞에서 방귀를 뀌는 거야? 동지들을 너무 많이 잃었어.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브래드 이발소가 과피요. 동지들의 희생을 잊지 맙시다. 맞아요. 꼭 거져서 빵들에게 복수하자고요. 복수하자! 사장님, 저희 먼저 퇴근할게요. 내일 봬요. 그래. 누구세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뭐야? 누가 이발소 앞에 설탕을 뿌려놨어? 설탕들이 따라 들어왔잖아.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네. 쓸어버려야겠구만. 저 빵이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나 봐요. 여러분, 저 식빵에게 우리가 왜 왔는지 설명합시다. 설탕가루가 가위 모양이 됐잖아. 뭐? 너희를 이발해달라고? 하지만 설탕은 너무 작아서 이발할 수가 없어. 뭐? 돈을 주겠다고? 그것도 많이?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내쫓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이발을 시작해볼까? 그나저나 설탕을 어떻게 꾸미나? 아하! 덩치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지. 자, 이거면 될 거야. 뭐야, 저건 비닐장갑이잖아. 저걸로 우릴 어떻게 하려는 거지? 너희 설탕들을 가득 퍼서 비닐장갑에 담은 뒤 몸의 모양을 잡아주고 눈, 코, 입을 그려주면 작 완성이야. 야, 이렇게 팔다리도 생기고 거대해지다니. 이젠 빵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어. 만세! 와! 역시 난 천재. 비닐장갑은 안 되겠군. 저건 브루스타잖아. 도대체 뭐 하려는 거지? 우선 브루스타 불을 켠 뒤 설탕을 국자로 퍼서 나무젓가락으로 열심히 저어주면 이렇게 달고나가 되지. 따끈따끈하게 녹은 달고나를 쟁반 위에 부어준 뒤 귀여운 쿠키 모양 틀로 찍으면 맛있는 달고나가 된다고.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우와, 우리가 빵만큼 커졌잖아. 잠깐만, 그렇게 뛰면 안 돼. 우리 망했어. 빵들한테 복수하긴 글렀다고. 이를 어쩐담. 어? 아하! 아직 포기하지 마. 너희들을 크게 만들 방법이 생각났어. 저 식빵이 뭐 하려는 거지? 글쎄요. 어휴, 저게 뭐지? 처음 보는 기계인데. 이게 뭐냐고? 솜사탕 기계야. 전원을 켠 뒤 설탕을 솜사탕 기계 안에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휘휘 돌리면
솜사탕이 되지. 어휴. 응? 우와! 어때? 엄청 커졌지? 이야, 빵들보다 커졌잖아. 오, 뛰어도 끄떡 없어. 이발사님 감사합니다. 아, 뭘 이런 걸 가지고? 자, 이제 이발비. 어? 저, 저건 우리 설탕 왕국. 이 녀석이 응? 설탕 왕국을 파괴한 그 빵이구나. 그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설탕들의 원수 주야. 복수할 거야. 가 살려줘. 이젠 도망칠 곳도 없어. 자. 뭐야? 솜방망이 주먹이잖아. 오히려 시원한걸? 아니 반대쪽. 그래 바로 거기야. 사장님 저희 왔어요. 저게 뭐야? 아이고 시원하다. 아 왔어. 사장님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인사해. 우리 이발소 마사지사 솜사탕군이야. 아유, 아유 시원하다. 아유 잘한다. 외톨이 타르트.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반전 메이크오버 쇼 마스터 파티션을 시작합니다. 저게 뭔데 다들 넋놓고 보고 있어? 사장님 마스터 파티셔 모르세요? 최고의 미용사들이 못생긴 빵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미용사들이 뻔하지. 그러고 보니 아까 방송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던데. 리얼리티 데코레이션 쇼 마스터 파티셔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와 마스터 파티셔다. 사장님 우리 꼭 나가요. 네? 이런 건 나갈 시간에 손님이라도 하나 더 받을 생각해. 미션을 성공한 이발사에게는 최신식 스포츠카를 드립니다. 초코! 초대장에 날짜와 장소가 뭐라고 적혔는지 확인해봐! 다음 주 화요일 10시까지 녹화장으로 오시면 된다네요. 초대장까지 보냈는데 안 가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우와! 사장님도 나가시게요! 소시지야! 어? 사장님 응원할 플랜카드 만들자! 우와! 충격적인 변신! 가슴 뭉클한 감동 스토리! 대반전 메이크오버 쇼! 마스터 파티셔의 진행자 크로아상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단맛이 없는 붕어빵의 슬픔을 아시나요? 여기 말로만 듣던 그런 사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타르트군! 타르트군, 고민이 뭐죠? 저는 머리에 커스터드 크림이 없어요. 아니, 타르트 위에 커스터드 크림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타르트의 머리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없을 수 있지? 최소한 바닐라 크림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전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자, 얘는 만들다 말았나? 안에 크림이 없네. 못 쓰겠다. 어머, 이것 좀 봐. 정말 맛있겠다. 색깔도 너무 예뻐. 너무 불쌍해. 하루라도 디저트처럼 살고 싶어요.
타르트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군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희 마스터 파티시에서 타르트군의 상처를 치료할 최고의 미용사를 모셨습니다. 우와! 이분을 빼고 미용을 논하지 마라, 미스터 프렛! 미스터 브랜드, 외로운 타르트군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선물할 건가요? 간단합니다. 제가 만든 특제 커스터드 크림을 타르트군의 머릿속에 채우고 그 위에 딸기를 송송 썰어 환상적인 장식을 해줄 거요. 그렇군요. 자, 그럼 천재 이발사의 솜씨를 기대해볼까요? 미스터 브랜드가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고 있군요. 오, 보세요, 저 화려한 손목 스냅은 최고의 베테랑만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죠. 우와, 이럴 수가. 순식간에 타르트군의 빈 머리를 커스터드 크림으로 채웠군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굉장한 실력입니다. 역시 세계 최고의 천재 이발사답네요. 봤어? 칼질을 어떻게 한 거야? 저런 놀라운 묘기는 처음 봐. 오 마이 갓, 지저스! 놀라운 변신입니다. 이 기적을 미스터 브레드가 해냅니다. 역시 사장님이야. 브레드 이발소 직원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자, 그럼 거울 내려주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멋져요! 타르트군이 마음에 든답니다! 이제 타르트군의 형제들을 만나볼까요? 형제들 나와주세요! 우린 형제잖아! 이제 우린 다 똑같아! 지저스! 나 때문에... 예상 밖의 일입니다. 타르트군을 위해서 형제들 모두 삭발을 했어요.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영화들! 내가 고생해서 만든 머리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꽃길만 가자. 내가 직접 만든 커스터드 크림을 버리다니? 미스터 브레드, 아쉽지만 미션 실패라서 스포츠카는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뭐라고? 내가 만든 버릇은 정보댕이가 거부한 거라고? 미스터 브레드도 감동받았다고 하네요. 이만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사장님, 마스터 파티시에서 편지가 또 왔는데요? 그쪽에서 또 편지를 보냈다고? 마스터 파티시에 다시 초대합니다. 지난번 시청률 좋았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나 보자. 조커, 가게 좀 보고 있어. 또 편지를 보내? 나 나이스 팩!